오케이. 100점 맞았나요? 다섯 가지?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못했습니까? 100점 못 받았습니까? 얼른 100점 맞아야 될 텐데, 그치?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두 달, 보름 동안 했던 497문장 익히기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장의 비밀을 살펴봤어요. 문장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뭐뭐 세 가지가 있었나요? 그렇죠. 비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비동사 am, is, are가 필요한 문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비동사 첫 번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뭐? 오케이. 누가다는 모든 문장에 다 누가다고요. 무슨 시가 들어가는 경우, 하다 시가 들어가서 두가 들어있냐, 더즈가 들어있냐 생각해야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뭐, 최근에 배우고 있는 양념시. 이세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것들은 무엇이니라는 표현 배웠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일단 이것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se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뭐니?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What? 그렇죠. What are these죠?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니?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th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을 보고 1번 문장이라 하죠. 뭐가 사용되는 경우? 오케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is입니까? day죠. 그래서 그것들은 내 책이 what are these? 그랬더니 그것들은 내 책이에요 하고 싶으면 they are my 그렇지. They are my books. 이렇게 한단 말이죠.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무엇이란 질문과 내 책이란 말은 서로 짝을 잘 이루죠. 그렇죠. These는 노대식 왔고, These는 they로 바뀌었고, 자리가 이렇게 바뀌네. 됐습니까? What are these? 했더니, These are my books. These 대신에 they are my books. 하는 이런 거 배워봤어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비동사 있는 문장. 첫 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만드시니?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나의 아빠가 만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father, my dad 똑같죠. my dad 이렇게 하면 되나요? makes 그렇죠.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오케이, 2번이죠. 자, 1번은 뭐가 들어가는 경우? am, is, are. 다시 말해, 뭐가 들어가는 경우?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는가? do나 does, 하다시. 세 번째는 무슨 시? 양념시 중에서 2번이고요. 이 속엔 뭐가 들어갔다? does가 들어간 이유는 누가다를 만들어 봤더니, 누가다를 만들어 봤더니, 얘는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그렇습니까? 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1, 2, 3번,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전부 다 누가다는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묻는 문장이야. 문단 문장으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첫 단계, 묻는 문장 만들기 시작하는데, 첫 단계,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다라는 모양의 문장을 나의 아버지께서 만드시니로 바꾸면 뭐예요? Does my dad make? 문장 완성. What 그렇죠.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그랬더니, 자,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오, 민철이 완전 똑똑해졌어. Your dad. 그렇죠. Your dad 대신에 he를 쓰면 되니까, 자, 쿠키 만드신다고 대답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He
makes cookies. 이런 대답 기억나나요? He makes cookies. 오케이. 제가 100점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해.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이거보다 잘 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들은 누구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누구니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o are they라고 물으면 되니까 문장의 유형 중에 1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뭐가 들어있는 경우. 자, 그래서 걔들은 내 사촌들이야라고 대답해볼까요? 걔들 내 사촌들이야. They are my cousins. 이런 문장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they 했더니 they are 하고 who가 누구니까 나의 사촌들 이란 말은 누구라는 질문과 짝을 이룰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유형의 문제. Who are they? 살펴봤고요. Who are they? 네 번째 문장 유형은 우리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are tired.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문장? 그렇죠.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줬죠. 누가 우리가 어떻다? 피곤하다. Tired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피곤하니? 라고 물어볼까요? 너희들은 피곤하니? 아, you tired?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Yes, we are tired라고 대답하는 거죠. Are you tired? Yes, we are tired. We are tired.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게 1번 문장 비동사가 있을 때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었죠. We are not tired. 계속해서 다섯 번째,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오케이, 뭐 바로 가볼까요? 'They are not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비동사 들어가야겠죠. 윈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이기다. 윈은 분명히 이기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전 틀린 거죠. We are not win the game은 완전 틀린 문장이죠. 윈이 하다시라며. 그러면 우리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우리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y not win the game. 또 틀렸죠. 자,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긴다라는 표현에 뭘 집어넣은 거야? 이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긴다라는 표현에다가 그들이 그 게임을 이깁니다라는 이 표현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영어에서? not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긴다는 뭐예요? They win the game. They win the game은 그들이 게임을 이긴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1, 2, 3 중에 몇 번째 문장의 종류야? 2번이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뭐라고? 2가 들어있죠. 그럼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는 뭐겠어? 이 말에 맞게 순서대로 쓰는 거지.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으니까. 데이. 그러면은 뭐 그거랑 맞으면 되겠지? 잘가, 엔, 이들로. 데이. 자, 이 안에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할까? 선생님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자, 민철, 다시 그들이 이긴다. They win. 그들이 이기니? Do they win?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뭐라고? Don't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Like가 좋아하다랑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고, do가 들어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하다시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계속 왜 할까? not을 집어넣거나 묻고 싶을 때 써먹어야 되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뭘, 민철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이 이긴다는 뭔데? They win인데,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는 뭐다? They don't win 해야 된다는 걸 몰랐죠. 이 속에 to가 들어있단 말을 왜 자꾸 했을까? 됐습니까? They don't win the game. 그러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들은 못 이겨. 그랬더니 아니야, 그들은 못 이겨. No, they don't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No, they don't win the game. They not win이 아니고요. They are not win도 아니고요. win이 무슨 뭐 어떠십니까? 어? 하다시인데 왜 are not입니까? 왜 비동사가 거기에 튀어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Your dog can Your dog can walk.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양념치고요. 워크의 뜻이 뭐예요? 걷다.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란 뜻이 와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어? 패드? 아니야, 패드 하는 애들도 있어. 지금 B레벨 하던 친구들. 파닉스 하던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희들도 이제 곧할 거야. Your dog can wal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누가다고요? 첫 번째 묻는 말.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문장 완성. How long? 그렇죠.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죠.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My dog 대신에 it 쓰면 되죠. 한 마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자,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누가다를 만들어주고 그것은 걸을 수 있다. 2시간 동안 읽혀줘. 그래서 그것은 it 걸을 수 있다. It can walk 2시간 동안.
기억이 안 나죠, 그쵸? For 2 hours죠. 2시간 동안. For 2 hours. It can walk for 2 hours.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문장, 총 문장 개수는 12문장 해봤어요. 답 대답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오늘 이제 앞으로 이 497문장을 할 때마다 이거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규칙에 따라서 뭐 나와 있는 문장 말고 묻지 않는 문장이라든지 not을 집어넣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묻지 않는 문장이 나왔는데 묻는 문장 물어본다든지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